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을 햇살이 너무 좋아요. 바람도 간간이 이렇게 불어주고, 골드 피라미시, 아이고 여전히 예쁘게 가을 정원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적격월동 준비로 바쁜데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조금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서리가 올까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이 아이도 들어가서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마음만 해줘야지 아직 그러고 있네요. 정말 주중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도 노지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양분도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내년 꽃을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임파천스도 분에 옮겨서 실내로 들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 두고 있습니다. 아, 2차 꽂이기를 해놨던 우리 장미허브 외목대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죠. 지금은 겨울이라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게 지금은 손안 대고 그냥 둬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요즘 가을 된다고 이렇게 노릇노릇 얘들도 야무러지고 있어요. 아, 둥근이 비치우리대 참 예쁘죠. 제가 비치우리대를 좋아하는데 참 원래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힘든 여름을 지낸 만큼 더 고운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분지를 해서 얼굴이 두개 나란히 되었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너무 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정말 여름에 얼굴이 컸는데 이렇게 힘들게 여름 나면서 하엽 다 지우고 이렇게 작아져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힘든 여름을 보낸 표시가 나죠. 요 만데빌라만은 정말 여름 내내 씩씩하게 이쁘게 꽃 피워주고, 겨울에 이렇게 실내로 들여서 겨울 잘 지내고, 또 봄에 영양 보충만 해주면 1년 내내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착한 만데빌라예요. 장미하고 목둥이들 몇개 골라서, 이거 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 화재가 키가 엄청 커서 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올라오는 새순이 더 예뻐요.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르세요. 그냥 미련 없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꽃도 피었어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 자리에서 또 요기 아래 새순들이 또더 빨리 자라주고, 또 새순들이 여기에 겨순이 우리 계량용 키울 때 나오는 겨순 순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만 다 적심이고 순짓기고 틀린 거지 똑같은 원리예요. 더 예뻐질 거예요. 색감이 참 예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저렴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이것도 잘라볼까요? 조금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 새순이 나오면서 얘들이 자라면 더 조화롭게 더 예뻐질 거예요. 이렇게 자른 아이들은 옆에다가 또 다른 화분을 좀 그름기 많지 않게요. 얘들은 성장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게 해서 꽂아주면, 약간 깊이 꽂아주면 또 금방 뿌리 내리고 풍성하게 이뻐질 거예요. 아이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여름에 한쪽이 완전히 반쪽짜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이 아이는 칼란티바예요. 제가 잘라서 이렇게 페트병에 이렇게 꽂아뒀더니 여름 내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랐답니다. 풀떼기. 아이고, 이름표도 날아가 버렸네. 갑자기 이름표 생각도 안 나네요. 여름 내내 다져졌답니다. 아이고, 라울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얼굴이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야, 얼굴도 엄청 통통하니 예뻤었는데 여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나가지고 하얗 다 지고 이렇게 그래도 가을에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가을 되니까 염자들이 색깔이 참 예뻐요. 염자들도 좀 작다 싶은 분에 심어야지만 물도 더잘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 개발선 이제 원래 대품이 저기 여름에 보냈어요. 완전히 진짜 해마다 꽃 보여주는 대품을 보내고, 요 아이가 새로 청춘이죠, 이 아이는. 요 새로 올라오는 요런 새순들을 이렇게 잘라줘야지만 꽃이 더 예쁘게 핀답니다. 마냥 성장하게 두면 성장하기 바빠서 꽃 만들 생각을 안 한답니다. 요 보이죠, 새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꽃을 빨리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요. 아, 이 로즈마리 여름 그래도 잘 지냈어요. 여기 밑에 꺾어서 꽂아놓은 아이도. 로즈마리는 로즈 월등하는 아이인데 분이 작아서 좀 위험해서 실내로 들여야 됩니다. 바닥에 땅에 심은 아이들은 남부지방은 로즈 월등하거든요. 근데 분은 조금 위험해요. 골라놨다가 빨갛게 물이 드네요. 이제 예쁘게 어물려 드리면 진짜 예쁘겠죠. 지금 푹 퍼졌어요. 쫄아들 때가 쫄아들어서 이 작은 분에서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이름표 다 낡아서 어디 가고 없네요. 이 아이는 천대전성 철학과 생얼이 함께 조합된 작은 분에서 아주 따글따글 지금 익어가고 있죠. 아, 염자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반질반질 너무 예쁘죠.
자랑스러운 장미협 보세요. 옆에다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렇게 묘목대 형성을 하고 있네요. 아, 여기서 페트병,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이 꼬집판도 아니고 모둠판입니다. 이 땅콩사랑초는 꽃을 끊임없이 보여주길래 제가 오늘 여기에 유박비료 한 숟가락 넣어서 묻어줬답니다.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들에는 영양이 또 그만큼 필요하니까 영양을 보충해줘야 된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풍성하게 꽃을, 꽃대를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잖아요. 꽃을 많이 보여주는 만큼 영양 보충 필요한 거 아실 거예요. 야, 악마의 나팔이라고 하는 독종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 꽃이 화사하게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죠? 이 꽃시방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시방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혹시 혹여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수영 잡고 있는 은행목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얘가 대머리였던 아이가 이렇게 꽃을 숭숭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기특한 아이랍니다. 요 자연 씨앗된 아이들 보세요. 여기다 이제 순딧기를 여름에 힘들어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뒀었는데 여기다 그때 이렇게 순딧기를 해주면 잎이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조금 잎들은 상처난 잎들은 떼줄까요? 내목대로 키운다고 제가 이렇게 키가 크죠. 한 30cm 넘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색감이 오를까요, 그죠? 이 아이도 이파리를 순짓기를 해줄게요. 여기는 로지라 그냥 그 벌들이 그 호박 각시 나방이 요즘 많이 다녀요. 여기 화단에. 그래서 걔들이 자연 수정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저 부비부비해서 씨앗 발화시켜보니까 정말 하고 할만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밑에 꽃대 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세상에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새순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정말 실내로 돼야 할 때인데 얘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어쩜 이럴까요? 이 아이도 여름에 정말 잎도 별로 없고 그러더니 지금 또 꽃대 밑에 또 이렇게 꽃대 올려주고 이거 꽃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피워줬답니다. 벌레가 갉아먹었나봐요. 밑에 또 꽃대를 여기 또 물었네요. 여기다. 노지에서는 막 벌레들 막 갉아먹는 거 이런 거 막 일이 생겨요. 이게 베란다 안에랑은 틀리니까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무너진 삭소름 이렇게 꽂아놨더니 여기 지금 자리 잡았어요. 여기는 이 꽃 테이블은 동생이 그냥 그게 스프레이 그냥 분무기로 그냥 호스로 그냥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다들 물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한꺼번에 다 물을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잎에 이 삭소름들의 잎에 물이 가고 해서 이게 탈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요 삭소름들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풍성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노지의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상처난 잎들이랑 또 끝에 순도 좀 따주고 할게요. 이렇게 순을 따줘야지만 성장을 조금 더디하고 옆에 이렇게 요 겨드랑이에서 꽃대를 올려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거 키워보고 본인이 키워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화초든 나무든 지금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따줬던 아이는 따주고 여기 밑에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까맣게 여기 꽃대랍니다. 이 아이에 올라오고 있어요. 키워보면은 그 경험이 쌓여서 다음에는 또 저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로지에서도 그러고 해피티 방그늘에서도 그러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삭소름이. 근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제가 원래 처음 했어요. 이게 녹아내리는 경험은 작년이랑은 제가 삽수를 처음 얻어가지고 제가 키워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녹아내리는 그 물음에 대한 그런 건 경험을 못 해봤는데 원래 노지에서도 키우고 베란다 안에서도 키우고 애들이 자라면서 물음이 오고 그런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여름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얘들은 그렇게 물을 좀 마르다 싶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요 복실복실한 란타나 색감 좀 보세요. 정말 햇빛만 좋으면 란타나는 정말 끊임없이 꽃 피워지는 착한
아이랍니다. 좀 복실복실 예쁘죠? 유별나게 이 아이가 꽃이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 유난히 힘들었던 우리 목마가리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잎이 풍성하게 제가 군데군데 잎들을 솎아줬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고 예쁘게 자라줬답니다. 여름만 잘 견디면 이렇게 잎을 따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따주면 풍성하게. 벌써 이 꽃순이 꽃대가 이게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 꽃이 맺었습니다. 어머나, 다시 순을 한번 더 쳐줄라 했더니 꽃이 벌써 올라왔네요. 꽃 피면 정말 예쁘겠죠? 여러분, 카랑코에 이제 꽃 보고 꽃이 참 오래가지만 꽃이고 나서 어느 정도 막 진디도 끼우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뚝뚝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힘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다 꽃을 보여줄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올해 한 해만 보는 꽃이 아니랍니다. 카랑코에 칼란디바 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뚝뚝 잘라서 꽂아서 햇빛에 내놓으면 더 할 나위 없이 건강해진답니다. 오늘은 소소하게 가을 맞이한 꽃들 어떻게 변해갔는가, 잘 견디고 있었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